자 이전 자 이전 신고도 한 문제는 뭐 매년 자 매년 나올 건데 자 이상한 게 작년도에만 한 문제를 좀 빼먹었는지 요건 안 나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아마 올해는 뭐 반드시 나올 거다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특히 이제 1번하고 그다음에 3번 같은 게 아주 괜찮은데 여기서 한번 내용을 항상 내용을 먼저 정리해 놓고 이제 그다음에 한번 간단하게 또 어떻게 풀어볼 건가 또 어떤 문제가 나올 건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48페이지에 여기서 이제 한 문제가 또 나오게 되는 48페이지에 이제 요번 시간 이제 네 번째 요 4번에 이제 이전 신고도 자 이전 신고도 안 나올 수가 없었는데 이상하게 작년도에만 한 문제가 안 나왔었습니다. 사무소 옮겨갔다 이전 신고입니다. 많이 크게는 옮겨가지는 않을 건데 자 그럼 여기도 이제 한번 저기 이제 서울에서 보실까요? 자 서울에 이제 저기 은평구가 있는데 자 은평구에서 이제 어디로 그럼 이제 경기도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경기도 수원시 우리 경기도 이제 수원시, 우리 수원도 이렇게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인구가 많습니다. 광역시급입니다. 인구 한 100만 진작 넘어갔습니다. 자, 수원시 이제 팔달구, 뭐 장안구 팔달구 이런 식으로 있는데 팔달구로 만약에 사무소가 옮겨갔다. 그러면 이전 전에 등록관청에다 신고할까요? 근데 옛날에는 이전 전에다가 했습니다. 아니면 옮겨놓고 저기 갈 필요 없으니까 후에다 갈까요? 그리고 옮겨놓고 나서 며칠 만에 신고할까요? 서류가 뭐가 필요할까요? 등록증은 교부 재교부가 있습니다. 요즘 그런 걸 자꾸 냅니다. 그리고 간판을 어찌해야 될까요? 간판 여기다 계속 달아놓으면 정말 혼란을 초래할 겁니다. 사무소 없어졌는데 간판 달아놓으면 어떡하냐고. 그럼 언제 간판을 철거할 거냐? 그 철거 시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재가 뭘까요? 뭐 정말 충분히 한 문제는 분명히 되고요. 근데 만약에 또 분사무소 게임입니다. 분사무소는 또 어디다가 신고할까요? 또 주된 사무소. 이전 후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분사무소까지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나 먼저 신고는 요 신고 시기를 한번 잘 보셔야 할 건데 신고는 언제 할까요? 그죠? 이전 다 해놓고 열흘 만에. 그래서 신고 시기가 이제 이전하고자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전 다 해놓고 이전 한때. 요 한때가 이제 사후 신고입니다. 정말 예전에 하고자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뭐 이전 하고자 말이 안 되겠죠. 사전에 저 사무소 알아보지도 않았는데 하고자 그러면 뜨기도 전에 이거 말이 안 될 겁니다. 뭐 이전 하고자 그럼 요게 이제 사전 신고인데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심하게 할 일은 아예 없습니다. 뭔 사전에 신고해. 그리고 뭐 7일 만에 15일 만에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정리하다가 그죠 열흘입니다. 그 이전 신고는 열흘이네. 그러니까 요건 이제 안 받고 본지 상당히 오래됐으니까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열흘 이내인데 여기다 이제 7일 아닙니다. 넉넉하게 시간 주고 근데 넉넉이라고 하더라도 무슨 15일입니다. 뭐 보증 설정에서 돈이 빠져나갔니 이럴 겁니다. 이런 문장은 다 X고요. 자 이미 늦었다. 100만 원이야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하루당 10만 원 꼴이라고 있습니다. 정말 100만 원짜리 과태료가 날아오니까 빨랑 가서 신고하세요.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신고 관청을 보실까요? 신고 관청. 왜냐하면은 이전 전이요 후요. 그러니까 요즘 정말 여권 이제 많이 안 내던데 요것도 내볼 만합니다. 예, 신고 관청. 정말 헷갈리면 안 되겠죠. 이전 전일까요? 후일까요? 이전 후. 후가 맞습니다. 후. 그러니까 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열을 맞았나 후라고 했나 이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전 전 그러면 신고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저거 계속 이전 전이었다가 최근에 와서 후로 편하게 바꿔줬습니다. 후에 등록관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후였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전 전이었던 게 기간으로 보면 훨씬 더 깁니다. 아주 예전의 법은 이전 전 그랬다가 최근에 와서 바꿔줬다는 겁니다. 편해졌구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후에 등록관청. 근데 여기서 이제 이전 후가 아니게 그놈 왼수 같은 분사무소, 좀 어디 가나 분사무소 속세기입니다. 자, 분사무소입니다. 만약에 이제 분사무소, 이렇게 분사무소가 이전했다. 그럼 이제 분사무소 그러면 이전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니까 그럼 이제 여기에 주된 사무소가 이제 또 나옵니다. 주된 사무소. 주사무소 이제 인천의 계양구라고 해볼까요? 자, 인천 광역시의 바로 계양구. 그럼 어디다가요? 완전 따로 국밥이죠. 이전 전도 아니고 여기는 후도 아니고 어디요? 주된 사무소. 서류가 여기가 있으니까 또 주된 사무소. 그러니까 이전 전도 모르고 후도 모르니까 여기저기 알려준다. 전에도 후에도 이전했다고 알려준다는 겁니다. 거기 다 없다고. 거기 다 떠났다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알려줄 거니까 알고 있어라. 그러니까 후로 갔다는 거 알려준다. 전도 알려주고 후도 알려주고 절차가 다 그렇게 나옵니다.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 후라고 하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사무소는 막 시험 문제 나오면 빨간색으로 크게 동그라미 해놓고 저거 계속 째려보고 있어야 됩니다. 자,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주사무소. 자, 서류가 거기가 있으니까 설치도 주된 사무소, 이전도 주, 휴업도 주, 인장 등록도 하면은 주된 사무소, 죄다 주된 사무소. 근데 중개보수만 분사무소, 오케이입니다. 이렇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서류가 거기가 있다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출제 1순위가 또 여기라는 겁니다. 정말 몇 번을 내봤네요. 자, 꼭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안다고 아예 안 낸다는 겁니다. 어디다가, 그리고 이제 언제. 이런 것도 잘 안 냅니다. 근데 분사무소는 어디요? 그입니다. 또 가서 엉뚱한 소리 하고 가서 또 물어볼래? 이럴 겁니다. 아, 세 번째가 이제 요 이전 신고할 때 제출 서류 보실까요? 제출 서류. 요 제출 서류. 자, 먼저 신고서는 그냥 이건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신고서는 써서 내구. 그다음 첫 번째가 사무소 옮겨갔네. 그럼 등록증 바꿔줘야 되겠네. 사무소 서울에 없고 이제 저기 수원에 갔네. 사무소를 또 어디다가 확보했냐고. 꼭 근린생활시설 얻어라. 고소를 할 겁니다. 요즘 이제 일종 이종 안 가립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증. 등록증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맨날 우리 분사무소, 우리 분사무소에서 또 등록증 그러면 안 되겠네. 분사무소는 신고필증. 아까 신고 마쳤다고 해서 신고필증. 자, 주된 사무소한테 받았을 건데 그거 내라. 이거 첨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온봉 가지고 와. 이제 폐기시켜버릴 겁니다. 이제 재활용하니까. 그 다음에 사무소. 사무소 확보 서류입니다. 딱 이렇게 두 개입니다. 사무소 확보 서류. 그러니까 요거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합격해갖고 저 시군구청에다가 까먹었다가 이걸 선생한테 알아 또 뭐 전화하고 선생님 전화 안 받습니다. 강의하느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또 가서 물어보면 아주 짜증날 겁니다. 저래 갖고 어떻게 합격했을까 막 이럴 겁니다. 어느 학원이냐고 막 물어볼 겁니다. 옆에 학원 좀 알려주시고 게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사무소 여기에 우리 학원이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아주 원장님한테 아주 욕먹이는 겁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간판. 요 간판 철거 보실까요? 간판을, 요 간판을 철거를 해야 될 건데 언제, 그리고 철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 여기다 100만 원이나 과태료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 불러다가 뜯어내버립니다. 좀 아주 악랄하게 합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간판 철거를 여기다 7일 그러면 안 되고 열흘 그러면 안 됩니다. 간판 철거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저거 뜯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목숨을 걸고 지체 없이 바로 뜯어내시라고 해서 이게 제일 급합니다. 지체 없이. 이거 열흘 만이니까 한참 여유 부려도 괜찮습니다.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안 뜯어내면 자, 지체 없이가 한 2, 3일입니다. 자, 사무소 간판 뜯어내고 이제 비용 청구합니다. 안 하면은 행정대집행법으로 대집행, 여기다 민사집행법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사람 불러다가 대집행, 정말 대집행이지 여기는 과태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게을렀다고. 자, 게을러 보이긴 한데 사람 부를 거요, 뜯어낼 거요, 비용 청구할 거요. 자, 돈 내라고 안 할 거요, 비용 청구할 거요 라고 해놓으셔야 됩니다. 여기다가도 뭐 30일도 내봤는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여긴 열흘 아니어게입니다. 여기는 지체 없이 라고 꺾여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등록증. 요즘 이제 등록증도 자꾸 내고 있냐. 등록증. 등록증, 교부, 재교부. 그리고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우리 이제 교부는 동일한 등록관청 안에서만 이거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수료 있냐 없냐는 안 물어보는데 수수료 없이 변경사항만 기재해서 정말 이거 공문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해봤다고 막 모른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변경사항. 변경사항을, 이렇게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변경사항을 기재기입니다. 요소리가 이제 우리 등록증 이렇게 받았을 건데요. 등록증. 그리고 달라진 거 전혀 없잖아요. 요게 이제 등록, 여기는 등록관청 안에서입니다. 동일. 이렇게 동일 등록관청 안에서지 다른 데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장님이 바뀌면 안 됩니다. 저기 종로구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종로구. 그런데 소재지만 달라졌다는 겁니다. 아니면 상호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10번지 이러면 요 10번지를 딱 지우고요. 이렇게 지우고 여기다가 100번지 이런 식으로 좀 지저분해지긴 할 건데 요게 변경사항을 기재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재해서 동일한 등록관청 안에서는 근데 자꾸 이제 밖에서도 막 된다고 막 엉뚱한 소리 하는데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동일한 등록관청 내에서만 요 시군구청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변경사항 기재로 수수료 없이 받아올 수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가 이제 재교부. 이건 이제 여기도 이제 재교부도 가능한데 재교부는 무조건 수수료 내야 됩니다. 금액은 안 물어봅니다. 한 5천 원 정도 들어갈 건데 여기는 등록관청이 왜, 등록관청 왜였습니다. 자, 만약에 등록관청 외로 이렇게 시장님이 달라지겠네, 구청장님이 달라지겠네, 동 등록관청 외
외로 이전하면 무조건, 이거 아예 예외 없습니다.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되면 무조건 재교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가 이제 이전전. 이것도 자주 넣을 건데, 이전전에 행정처분이 발생했다. 서류 다 싸다가 보낸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전전에 행정처분은, 그러니까 등록취소는 업무정지가 발생했습니다. 행정처분은 사무소가 이제 이전했다는 겁니다. 이전했을 때 이전전에 등록관청이 할까요? 후가 할까요? 이거는 정말 아예 기억 안 해놓으시면 정말 기억 안 납니다. 그죠? 이전 후, 후가 맞습니다. 정확하게 정리하셨습니다. 이전 후, 왜냐면 싸다가 다 보내고요. 그리고 이전전에서는 더 이상 관할권이 없으니까 손 뗍니다. 이전 후. 근데 자꾸 이걸 속인다는 겁니다. 이걸 전이라고 하는데 문장 길다 보니까 뭔 내용이래? 라고 해갖고 길목이 정말 전혀 안 보입니다. 출전들이 엄청 재밌어 합니다.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전 후에 등록관청이 송부에서도 봤구만. 우리 교재서 박스에다가 딱 집어 넣어놨구만. 이전 후에 등록관청이 바로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손때에.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아니까 하고 보낼 것 같은데 관할권도 없는데 관리도 안할 건데 왜 하고 보내냐고. 싸다가 보내야지. 받고 이전전에 행정처분은 받고 후가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제재. 제재. 정말 서류나 등록증 교부 재교부 간판 철거 이런 거 위주로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째 작년도 이상한 게안 나왔다. 출전들 졸다가 빼먹었을 겁니다. 100만 원. 업무정지 이러면 안 됩니다. 저거 10만 원씩 간다고 했구만. 100만 원 이하. 요 100만 원 이하에 뭐라고요? 과태료. 게을러 갖고. 과태료. 과태료를 얻어맞을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허가받은 사무소를 얻지 않으면 등록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무소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이전 신고. 근데 1번하고 3번 요두 개는 정말 괜찮으니까 그 정도. 아, 뒤에 있는 4번도 괜찮아 보이네요. 29회 문제. 그거 딱 풀어보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힙니다. 자, 먼저 1번. 자, 1번 이제 26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바로 자, 등록관청 관할지 왜? 왜라고 했죠? 그러면 시군구가 달라졌네. 크게 옮겨갔네. 그렇게 옮겨가기 좀 어려울 건데 고객 다 떨어지니까 맨땅에 헤딩하시면 안 되니까 관할지역 외이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했을 때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뭐냐요? 근데 1번은 이전 후가 딱 보이죠. 개업공사는 이전 후의 여기다 전 그러면 안 됩니다. 후에 중개사무소 관할하는 등록관청에다가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그죠? 후 맞잖아요. 시험장에서 전 이렇게 나올 거니까 한번 그렇게 나오는지 볼 거예요. 그입니다. 2번에 보실까요? 법인인 개업공사가 분사무소를 정말 분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 크게 놓고 보셔야 됩니다. 꼭 빨간색 갖고 가셔야 됩니다. 이전한 경우는 왜냐하면 저 분사무소를 잠깐 놓치면요 중간에 문장이 길어지면은 놓쳐버립니다. 분사무소인데 이전 후에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거기 가서 신고되는지 한번 가봐라 그입니다. 이전 후 이전 후에 분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다가 이전 사실을 거기다가 신고한다고요? 신고한다 못한다? 못한다. 얻다가 주된 사무소입니다. 나머지는 다 맞잖아요. 이전 신고 받으면 여섯 개가 있었잖아요. 등록증 교부 이런 것들 분사무소 신고 등 협회에다가 알려줍니다. 이전했다. 협회에서 이제 거의 공제금은 나가니까 협회에다가 통보하고 그다음에 요 4번 이제 작년도 요거 틀리게 했었는데 예전에 예, 이전 신고 전에 발생했던 사유로 이미 답은 나왔지만요. 개업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맞잖아요. 이렇게 문장이 길어지니까 인어용어 또 무슨 내용이래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다 이전 전 이러니까 후가 맞았습니다. 맞고 그다음에 업무정지 중이 아닌 그죠? 아니면 괜찮겠죠. 휴업중이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다른 개업공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무소 이전은 할 수가 있다. 맞잖아요.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승낙서가 필요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옆에 2번은 너무 쉽고요. 저거 뭐 주된 사무소에다가 설치할 수 있겠냐고 하나는 빼라고 했구만. 저 27일 때는 너무 쉬웠었고 2번. 근데 3번은 정말 괜찮습니다. 3번 보실까요? 중개사무소 이전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지금 문제가 그냥 다 1번, 2번, 3번 다 지금 틀린 거 최근에 해가지고 틀린 거. 근데 아마 올해는 옳은 거 해갖고 좀 어려울 거예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먼저 1번 보실까요? 자, 사무소를 이전한 때 이렇게 이전한 때 하고자 말고 이전한 날로부터 열흘 아주 정확하죠. 정말 열심히 정리하다가 그리고 사무소 자, 이전 신고하러 갈 거예요. 정말 열심히 정리해야 되겠죠. 숫자 열. 땀 뻘뻘 흘리고 게임입니다. 그다음에 자 2번 보실까요? 이거 자꾸 틀렸었는데 분사무소를 이전을 한 때는 지금 아까 1번 틀렸었잖아요. 주된 정말 정확하게 맞았죠. 이제 안 틀렸네.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이게 또 맞는데 개인 또 이전 후라고 하면 안 되고 분사무소니까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다가 이전 사실을 신고를 해야 된다. 맞잖아요. 정말 주된 사무소가 맞았네요. 맞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실까요? 분사무소. 지금 분사무소입니다. 이전 신고를 하려는 법인인 개업공사는 저 분사무소를 깜빡 놓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정말 치사하잖아요. 분사무소가 등록증이 있니? 그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신고필적. 신고필적. 정말 이거 정신줄 놓으시면 바로 틀립니다. 신고필증을 첨부해야지 뭔 등록증. 그러니까 저 분을 빼버리면 맞습니다. 사무소 이전할 때는 정말 등록증 맞습니다. 분사무소는 신고필적. 정말 치사하게 요건 이게 떨어뜨려가지고 작정을 했습니다. 이놓으셔야 됩니다. 4번 여기저기 알리느라고 바쁘다고 했잖아요.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럼 주된 사무소가 받았겠죠? 지체 없이. 맞아요. 이전 전. 이전 후에 등록관청에다가 자, 이전 사실을 통보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맞아. 문장만 괜히 길고 이상해 보이지 괜찮습니다. 맞아요. 다음에 자, 5번에 보실까요? 또 어디서 하냐고. 관할제 외 사무소로 이전을 하면은 이전 신고 전. 전이 잘 알긴 할 건데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등록취소나 업무정지는 이전 후 아주 번지수가 맞죠. 정확하게 이전 후에 등록관청이 행한다. 맞아. 게임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게임다. 그리고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요 4번도 괜찮습니다. 자, 등록관청 관하죠. 왜? 아예 그냥 제목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나옵니다. 외이해적으로 이전을 하면은 또 틀린 것은,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렇게 옳은 것은 안 나오고 틀린 것만 계속 나왔습니다. 그동안은 쉬웠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올해는 만만치 않을 것 같아. 그럼 이제 다른 놈부터 쉬울 거고. 그럼 1번 보실까요? 지금 아까는 계속 맞는 것 같은데, 이전 신고 전, 전입니다.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정리가 안 되면 지금 전이 맞는지 후가 맞는지 감도 안 옵니다. 어쨌든 답이 없대 하고 뱅뱅 도실 겁니다.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 전이 아니라 후, 오,입니다. 싸다가 보내. 송부한다고 했잖아요. 싸다가 보내라. 받고 누가 할 거예요? 후가. 지금 앞에는 다 맞았었다고요. 여기가 틀렸네. 바로 정말 정답 바로 나왔습니다. 전에 등록관청이 일을 행한다. X. 두 번째 열을 맞잖아요. 주된 사무소니까 이전 후가 맞고.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사무소 확보 서류. 그죠? 서류가 첨부돼야 된다. 맞잖아요. 자, 또 근생 얻었니? 그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 5번 요거 자꾸 낸다고 하잖아. 여기저기 알리는데 바빠.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전 전. 맞잖아요. 후에. 아무도 몰라. 자, 이전을 했는데 어디 엉뚱하게 주된 사무소에다 신고해 놓으니까 며느리도 모르고 저 아예 다 모릅니다. 이전 후에 분사무소 등록관청에다가 지체 없이 또 여기다 7일 그러면 안 됩니다.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된다. 맞아. 맞잖아요. 답은 몇 번이요? 1번. 그러니까 여기 정리가 안 되면 정말 몇 번을 돌아도 답이 안 나올 겁니다. 머리 다 쥐어 뽑아도 생각이 안 나실 겁니다. 이 정도니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다섯 번째 또 나옵니다. 이제 여기도 이제 시험 문제 50일. 51페이지인데 우리 작년도에 휴업이 또 어려웠습니다. 약간 하다 매년 나옵니다. 아까 이제 아까 앞에 세 개 나오고 오늘 이번에도 이제 또 세 개 나옵니다. 휴업, 휴업 이제 휴업 등 해보겠습니다. 휴업 등의 신고인데 그래서 이제 다음 중에서 신고할 것은 딱 네 개가 다 모두 답인 것도 휴업 그리고 폐업 변경 재개. 재개 신고. 요 네 개는 사재는 먼저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잠시 쉴 건데 폐업으로 완전히 때려치우는 거고 그러면 얼마를 넘어갔을 때 그냥 휴업하고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3개월, 3개월. 3개월 초과입니다. 3개월도 신고 안 해요. 꼭 2개월만 갖고 시험 문제 냈는데 뭐 2개월 휴업할 때 신고한다, 안 한다. 3개월도 안 한다. 초과니까. 서로 귀찮어. 그러셔야 됩니다. 이제 먼저 이제 그러면 휴업 신고. 휴업을 먼저 신고하세요. 휴업.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시기가 휴업하고자 그러면 안 되고 기간 있어. 그입니다. 자, 먼저 휴업은 언제 신고할 거예요? 몇 개월 초가? 3개월. 정말 이거 꼭 정신줄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시험장에서는 긴장하니까 이게 안 보입니다. 그 왼수 같은 거. 그죠? 항상 맞췄는데 딱 자리 깔아주니까 그때 틀리고 나옵니다. 3개월, 3월 초과하여. 그러니까 이 문장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3개월 넘어가야 신고하는 거지. 짧은 거는 오지도 말어. 서로 귀찮잖아. 그럽니다. 초과요. 휴업. 이렇게 휴업. 근데 이건 하고자 합니다. 휴업 하고자. 사전에 먼저 하셔야지 휴업 다 해놓고 물론 이제 문 닫고 왔는지 나중에 하고 닫을 건지는 안 보긴 하겠지만요. 이론적으로는 휴업 하고자 합니다. 저놈하고 달라. 저기는 하고자인데 여기는 하고자가 맞아. 저기는 다 해놓고 나섭니다. 하고자 할 때 휴업 하고자 할 때 몇 개월이요. 그리고 사전에 먼저 신고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점을 다 해놓고 하면은 정말 안 된다고 합니다. 휴업한 때, 그러면 알겠습니다. 휴업하고자 할 때 먼저 신고하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여기 서류. 자, 서류 같은 게 정말 중요한데, 자, 먼저, 자, 첫 번째, 신고서를 써서 내도 되고, 신고서 되고요. 그리고 이거 인터넷으로 될까 안 될까요? 휴업. 네, 등록증. 등록증 벽에 걸려 있을 건데, 그걸 싸고, 싸가지고 가야지. 하여튼 인터넷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전자문서 안 된다는 거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지금 아예 전자문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전자문서는 이제 우리 종이서식 이런 거 있잖아요. A4 용지로. 딱 A4 용지입니다. 여기 막 사이즈도 있습니다. A4 용지라고. 근데 이거 방문해서 안 쓰고 종이 낭비다, 그입니다. 인터넷으로 신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이렇게 전자적으로 문서가 이렇게 딱 작성할 수도, 여기도 뭐 성명 입력해갖고 치겠잖아요. 이런 거 되겠냐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문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방문하라고 입니다. 이건 절대 예외가 없습니다. 전자문서 안 돼. 근데 자꾸 휴업신고가 전자문서 가능하다 이거 자꾸 물어봅니다. 안 된다고. 하늘 두쪽 날라 안 되니까 등록증 싸들고 오라고. 제발 액자는 좀 떼고 오라고. 입니다. 두 번째, 등록증. 근데 또 분사무소에다가 또 등록증 그러면 안 되겠죠. 자, 분사무소는 신고필증. 이놈아, 아따 왼수 같은 분사무소는 맨날 달러. 그러니까 신고하더니 신고필증. 필증 맞췄다고. 맞죠. 옛날에 등기필증 그랬습니다. 지금은 전산으로 오다 보니까 등필 정보인데입니다. 거기 정보가 들었다고 신고필증 첨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지고 와입니다. 그러면 뭐 신고서만 작성하면 된다. 그래갖고는 신고 못한다. 등록증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벽에 걸려 있는 거 떼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영업할 때 찾아가 그럽니다. 찾아가 가지고 와. 가지고 갑니다. 제발 좀 액자 좀 떼고 가셔야지. 액자까지 다 그대로 쌓고 가시면 저거 한정치산다 그럴 겁니다. 그거 어떻게 보관하냐고. 종이만 가지고 오라고. 종이만. 액자까지 다 싸주고 가시는 분들 정말 계시다고 합니다. 아주 환장하겠어 막 이럽니다. 자, 그거 보시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안 하면 휴업신고 이제 불링에 대한 제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 업무정지 그러면 말이 안 되겠죠. 사무소 쉴 건데 쉬어라 그러면 경산 안내 그런다고 했습니다. 과태료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에. 그럼 저기 이전하고도 똑같네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인데, 요놈은 이제 별표는, 별표가 요놈이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별도의 표. 별표 20. 다른 놈은 30도 있고 명칭 50도 있는데, 요즘은 이제 아예 별표가 거의 안 나왔습니다. 별도의 표. 별표. 어떤 분도 별표 이러니까 막 요거 별표하고 있습니다. 요 별도의 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별도의 표. 별도의 표가 있는데, 이러니까 이제 이전은 얼마, 뭐 30이네, 뭐 명칭 같은 것은 50이네. 자, 이건 거의 안 내보긴 했었는데, 휴업은 내봤어요, 휴업. 제일 쌉니다, 20. 별표 20. 별도의 표가 있는데, 20을 때리지, 100을 다안 때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30이다, 50이다, 그러면 X. 별표는 20만원. 요거 내본 적 있었다는 겁니다. 안 틀리고, 계속 안 틀리고, 한 두세 번 내봤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변경. 자, 변경 신고입니다. 기간 좀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6개월 안에서는 연장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연장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가 보면 요 변경 신고는 언제 만료 전까지 만료일 전까지는 휴업 기간 한 4개월 했으면은 만료 기간 전에 먼저 신고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만료일 전까지 신고.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여기서 이제 서류가 뭐가 필요하냐. 근데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신고서 작성되고요. 신고서. 요건 정말 많이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등록증 안 냅니다. 등록증 이미 갖다가 내놨잖아요. 근데 꼭 우리 시험 문제가 변경 신고 때도 그러면 네 집에 등록증이 또 있니 그럴 겁니다. 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냈잖아요. 냈잖아요. 등록증 첨부하여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두 개나 있어 이럴 겁니다. 그거 뭐 복사본이니 이럴 겁니다.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변경 신고 때는 신고서만 써서 내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지 마라. 전자문서. 이거 전자문서 될까 안 될까요? 돼요. 여기 등록증을 싸들고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방문했지만 시장님이 커피도 타준다고 했는데 여기는 전자문서 된다 안 된다? 그죠? 갈 필요가 없다? 전자문서 된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전자문서 정말 가능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재개 영업 다시 시작할래요? 재개 신고입니다. 재개 신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시기는 그냥 만료일입니다. 여기도 만료일까지. 근데 만약에 이제 한 3개월, 4개월 쉬려고 했다가 4개월, 5개월 쉬려고 했다가 중간에 다시 할래요. 중간에도 다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만료, 요 만료일 전까지만. 뭐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만료일 전까지. 그리고 기간 남았어도 언제든지 재개 신고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계속 쉬라는 소리 아닙니다. 두 번째가 이제 여기도 이제 서류. 근데 여기는 재개 신고 때는 등록증 찾으러 가야 됩니다.
자, 가야 되니까 먼저 첫 번째 신고서,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요 방문해서 자, 공무원한테 소식 달라고 하면 줍니다. 쓰는 건 다 가능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전자문서입니다. 근데 여기도 가긴 가야 돼요. 등록증 찾으러 가야 되니까. 근데 여기는 찾으러 가는 거니까 싸들고 가는 게 아니라 찾으러 내 거 내놔 이럴 거니까 전자문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요건 된다는 겁니다. 전자문서 가능. 가능. 제가 이제 등록증 찾으러 가니까 제 거 주세요. 그럼 알았어 해갖고 저기다 내놓을 겁니다. 전자문서 가능하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등록증. 네, 치사하게 등록증을 뭐 반환인데 교부 재교부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등록증을 어쩐다고요? 반환. 그냥 내주는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여기다가 교부 뭐 등록 신청했습니까? 아닙니다. 반환이 맞대니까요. 재교부는 엉뚱합니다. 뭐가 달라졌다고 수수료 내고 다시 재교부 받냐고 이거 더황당한 소리인데 여기는 그냥 네, 찾아오는 겁니다. 반환. 정말 요즘에는 잘 안 내봤는데 가장 치사한 문제가 여기입니다. 여기 반환. 그냥 줄 거예요. 네, 반환입니다. 뭔 교부 재교부냐고 말이 안 되지 게입니다. 뭐 제재는 다 100만 원이나 과태료 똑같고요. 그다음 이제 자, 네 번째가 이제 폐업. 자, 폐업. 휴업에다가 간판 뜯어 내야 된다 막 이런 소리가 있었습니다. 사무소 없으면 큰일 납니다. 폐업. 자, 폐업은 이제 아예 안 하겠다. 영업 안 하겠다. 때려치우는 거입니다. 나 중개업 안 할 거예요. 자, 폐업 신고. 이제 마음 바뀌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도 때려치우겠다가 폐업. 요건 좀 약한데 이건 엄청나게 강할 겁니다. 여기도 이제 나 먼저 신고 요 시기는 여기도 이제 폐업하고자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여기다 무슨 폐업 기간을 예, 뭐 시험 문제가 작년도에 나왔습니다. 폐업하고자 기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때려치우는 그냥 때려치우는 거지 무슨 몇 개월 때려치운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건 휴업입니다. 폐업하고자 할 때 먼저 사전에 신고 좀 되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여기도 이제 서류가 나옵니다. 서류. 자, 서류가 나올 건데 여기도 자, 신고서. 신고서는 당연히 되고요. 근데 전자문서. 전자문서 될까 안 될까요? 전자문서는 안 된다. 그죠? 여기는 아예 등록증 싸들고 가야 됩니다. 전자문서 이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전자문서 안 되고 등록증. 여기는 아예 영업 안 할 거죠. 그럼 등록증 어째야 돼? 그죠? 내야죠. 분사함수 같으면 신고 필증이겠죠. 등록증을 뭐 해야 돼요? 첨부. 또 여기도 액자는 다 빼고 가야지. 액자까지 싸들고 가면 저거 한정재산자 그럴 겁니다. 등록증 첨부해서 신고해줘야 됩니다. 근데 세 번째, 정말 우리 폐업에서 중요한 게 간판 철거. 요 간판. 간판 철거입니다. 그럼 아까도 간판 철거 봤네요. 저기 이전. 내용은 똑같습니다. 언제? 지체 없이. 여기 시기가 이제 지체 없이입니다. 꾸물거리지 말고 입니다. 근데 여기는 먼저 신고부터 먼저 해놓고 간판부터 먼저 뜯어내라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그리고 간판을 철거해야 되고요. 안 하면 사람 부를 거예요. 대집행. 대집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 불러다가 악랄하게 뜯어낼 거예요. 그럼 이제 4번 이거 다 제재가 요 제재는 100만 원이냐 과태료입니다. 하여튼 안 쓴 것도 다 100만 원이에 과태료. 과태료고 그리고 별표 한번 다시 한번 요거 다 별표가 얼마다? 20이다. 별표 20도 치사하게 안 틀리고 나왔는데 한 두세 번 나와봤다는 겁니다. 별표 20만 원. 자, 30도 있고 휴업 하나만입니다. 하여튼 요 별표 20만 원 휴업들 여기는 20만 원이고 30 아니다 50 아니다 입니다. 대부분 다 30인데 그리고 이제 한 다음 주 정도 가면은 별표도 그거 이제 다시 한번 아마 올해 나올 가능성이 약간 큽니다. 자, 거기 보긴 할 건데 한번 간단하게 근데 우리 휴업 문제는 1번 같은 거 정말 아주 괜찮고 이런 문제는 하나 풀어놓으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박스 문제 형태 같은 게 올해는 나올 것 같고 한번 이제 51페이지에서 1번을 보실까요? 정말 별표 3개가 공인중개사 법령상 휴업 신고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꼭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옳은 것을 박스에서 골라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 기업 본 볼까요? 저 3개월 아주 정직하게 나왔네. 개업공사는 3개월을 초과. 이상 그래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상한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3개월을 초과. 3개월 넘어가야 돼. 하고자. 초과는 휴업을 하고자 맞잖아요.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관청에 등록증도 내야 된다. 전자문서 안 된다. 고소도 생각나야 된다. 자, 등록관청에다가 신고해야 된다. 그죠? 맞죠? 3개월 맞고 미리 신고해야 된다는 것도 맞고 기업번호 맞았습니다. 그러면 기업번호 없는 놈들 2번 틀렸네. 4번도 틀렸네. 게임다. 두 놈은 틀렸네. 게임다. 그다음에 니은번 보실까요? 개업 공인주사가 휴업 신고를 하고자 할 때는 국토교통부령 모든 서식은 다 저기 있잖아요. 정하는 신고서에다가 중개사무소 등록증 딱 정확하죠. 전자문서 안 되니까 신고서에다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를 해야 된다. 그죠? 맞았죠?
나 니은 번도 맞았네. 그럼 이제 니은이 없는 1번은 틀렸네. 3번하고 5번 중에서 답이네. 이놈은 끝까지 보지 않게 되면 이제 문제 못 풀겠네. 자, 디귿이 맞으면 5번이고 아니면 3번이 답이고. 그 다음 이제 디귿번 보실까요? 자, 여기서 이제 등록관청인데 휴업이라고 있습니다. 휴업. 그러니까 이거 정말 치사하게 휴업 잠시 쉴 건데 휴업 신고를 할 때는 개업공사는 지체 없이 시기는 또 맞았잖아요. 간판 뜯어내는 거 맞는데 저기 앞에 봐라 휴업. 잠시 쉴 건데 사무소 없애면 안 되고 간판도 어찌해야 돼? 달아놔야죠. 계속 영업할 건데 지체 없이 중개사무소의 간판을 이제 철거하면은 나중에 등록기준 미달로 이제 문제 삼습니다.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렇죠? 여기는 폐업이지 무슨 휴업이요. 휴업 때는 간판 철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폐업 신고할 때 그때 철거한다. 디귿번은 틀렸어. 그럼 답은 3번이요. 3번. 자, 이런 식으로 정말 끝까지 세 개를 다 봐야 됩니다. 이런 문제 정말 괜찮았고 최근에 문제 중 제일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아래 2번 휴업이나 폐업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그냥 쭉 내려다가 한번 4번 보실까요? 자, 이건 너무 엉뚱하죠. 여기는 맞기는 맞았는데 폐업이면 간판 철거한 거 맞는데 등록관청에 폐업 사실을 신고한 이유는 아주 여유부리시네. 1개월 이내 이건 너무 엉뚱하죠. 1개월 이내에 사무소 간판을 철거를 해야 된다. 얼마? 지체 없이. 이거 말이 안 되죠. 뭔 1개월입니다.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지. 나머지는 뭐 다 간단하게 다 맞았습니다.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왔고 자, 27회 때는 좀 쉬웠고 한번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그냥 너무 쉬워갖고 저 박스에 있는 거 다 사전에 다 신고하는 거니까 답은 그냥 5번처럼 저런 거 그냥 다시는 안 낼 건데 너무 쉽게 나왔었던 게 28회. 그리고 이제 4번 보실까요? 4번. 요 4번이 바로 요것도 괜찮죠. 요것도 별표 3개가. 근데 문제 잘 보실 게 틀린 것을 고르래요. 틀린 것을.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하시면 이제 저기 디귿번 후로 이제 한 1번부터는 이제 옳은 걸 고르기 시작하십니다. 옳은 거를. 틀린 걸 고르시려. 틀린 거. 저 틀린 에다가 빨간색으로 크게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나 틀린 거 고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먼저 기업번 보실까요? 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개월 초과해버렸잖아요. 그럼 신고해야 된다. 그렇죠? 맞죠? 이거 뱅뱅 돌려놨는데 맞잖아요. 3개월 넘어갈 것 같으면 신고부터 먼저 해라. 휴업하잖아. 휴업 신고 맞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틀린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기업번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1번하고 3번 두 놈은 틀렸네. 이제 보고서 이제 푸셔야 됩니다. 저 두 놈은 눈길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법령에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휴업은 근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죠? 맞죠? 여기서 이제 법령에서 이제 정한 경우가 요, 양, 그 다음에 휴학, 뭐 취학, 그 다음에 징집, 군대 끌려간다 등 해서 그런 경우는 6개월 초과할 수 있는데 정말 그런 거 제외하고는 초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꾸 악용하니까 6개월 넘어갈 수 없다? 맞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틀린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니은번도 오라. 옳은 거 뭐 벌써 1번도 이상하고 3번도 벌써 이상하고 벌써 답은 나온 것 같고 게임입니다. 그럼 이제 디귿번 보실까요?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근데 거꾸로는 안 됩니다. 주된 사무소만 휴업할 수는 없다. 근데 그건 법에도 안 나오는데 주된 사무소만은 휴업이 안 돼요. 주된 사무소는 분사무소 다 문 닫아야 됩니다. 자, 분사무소가 억울할 거예요. 근데 분사무소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있다가 맞습니다. 이런 거 법에도 없는데 저거 나와갖고 근데 이미 답은 나왔잖아. 그러니까 어려울 거 있니? 이럴 겁니다. 그 다음 1번에 휴업 신고는 원칙적으로 휴업 개시 후 그 다음에 종료 전에 해야 된다. 3개월도 안 보인다? 이상하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너무 엉뚱한 소리 여기입니다. 그리고 전이니까 말도 안 되고요. 3개월 초과하고자 할 때는 미리 종료 전이 아니라 미리 신고해야지. 1번 너무 엉뚱해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음법 보실까요? 이미 갔다가 내놨을 건데 휴업기간 변경신고세는 등록증을 첨부를 한대요. 변경신고인데. 아니요.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디귿, 니을, 미음 요 세 개가 나란히 틀렸다. 그 소리였습니다. 아, 그 옆에 우리 5번은 작년도 문제였는데 정말 요 작년도 문제는 아주 골탕을 먹이려고 저것들이 아주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냥 작정하면 틀려줘야 됩니다. 나 먼저 휴업이나 폐업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내본 적이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좀 생소하게 내놨습니다. 그것도 서식에 있는 거입니다. 그리고 근데 생각해보면 이것도 이상했으니까 그냥 문제는 알았을 건데 답은 잘 안 보였어. 게임입니다. 자, 먼저 틀린 것은 근데 서식 갖고 거의 내버렸습니다. 정말 휴업신고서의 서식에는 개업공사 종별란에는 세 개 있겠잖아요. 법인,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다는 부칙.
좀 막, 그건 맞겠죠. 이렇게 다른 기업공사가 있다. 세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맞죠? 한, 우리 신고서에는 다 저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너 누구요? 이런 거랍니다. 회사요? 그냥 공인주사요? 부칙이요? 맞고. 근데 2번 보시니까, 요 놈이 왜 틀렸을까? 답을 알려줘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자, 기업공사가 중개업, 그다음 폐업신고서를 작성할 경우는 폐업기간. 근데 폐업신고에 폐업기간이 있겠냐고, 여기입니다. 휴업은 있겠죠. 4개월이요, 5개월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치사하게, 무슨 폐업신고에 폐업기간이 어디가 있겠어? 정말 너무 심했다는 겁니다. 아주 소설을 써놨는데, 무슨 폐업기간이 있겠어? 그냥 때려치우는데, 폐업기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틀렸대요. 휴업은 맞습니다. 휴업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휴업기간을, 그러니까 폐업기간도 있겠니, 없겠니, 한번 생각해봐라. 그죠? 그 소리였습니다. 네, 생각할 시간이 있겠니? 그 얘기입니다. 정말 이건 너무 심했다는 겁니다. 이런 문장 자체를 아예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없는데, 작년도에 냈었다는 겁니다. 2번이 정말 답이었습니다. 뭐 다른 놈이 또다 맞으니까 그때도 답이 없대 해갖고 저 2번은 생각도 못하고 에라 1번 이랬을 겁니다. 정말 나머지는 그냥 평범했어요. 정말 취약 같은 거 6개월 초과할 수 있다. 아까 예외 없이 뭐 법령에서 정한 사유 없이 없다. 그래서 틀렸다는 거. 요건 정말 맞잖아요. 여기 이제 지체 없이 맞잖아요. 아까 30일 그랬잖아요. 폐업 사실 신고하면 4번. 지체 없이 맞잖아요. 간판을 철거를 해야 된다. 일단 간판 철거는 다 지체 없이요. 그거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고 이제 여섯 번째 또 인장등록. 인장등록도 무조건 나와요. 정말 인장등록도 그러니까 정말 수업 시간 요번에는 정말 3개씩. 그러니까 전번 시간에는 딱 그냥 한 거 하루 내내 6개를 배웠는데 오늘은 그냥 이제 따블입니다. 벌써 2시간째 이제 바로 6개 나옵니다. 6개. 자, 정말 다 하나씩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54. 54페이지인데 인장 등록. 자, 인장을 우리한테 도장을 등록하라고 합니다. 인장을 등록해라.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쓸때 등록한 인장으로 날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업무 정지입니다. 그리고 이름 쓰고 도장과 안 하면 크게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인장 등록인데 인장 등록은 언제? 요첫 번째 등록인데 등록은 언제 할까요? 등록 시기입니다. 등록 시기. 자, 먼저 첫 번째는 등록 신청 때는 등록 신청 때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등록 신청 때, 막 여기까지 쭉 썼다가 막 여기 정도에 막 썼을 건데, 등록 신청 때는 할수 있다. 하야 한다는 거 아니고, 등록 신청 때는 인장 등록 할수 있다. 업무 개시 전이 있으니까 할수 있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 개시 전입니다. 업무 개시 전, 이제 마지막이요. 그러니까 여기도 전이니까 후 즉시 그래도 안 됩니다. 업무 개시 전에는 하여야 한다. 이제 안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업무 정지 당할 거요. 인장 등록 하여야 한다.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아, 두 번째가 이제 인장 등록하는 방법이 나올 건데요. 자, 먼저, 자, 첫 번째가 우리 개인들. 그냥 개인들은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자격증 없다는 부칙, 딱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법인만 빼놓고 오겠습니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 자, 이 세 사람은, 요 세 사람은 이제 자, 앞에 뭐 가족관계 등록부, 그 다음에 주민등록법,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자, 거기에 이제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나. 문장 아주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관계, 이렇게 가족관계 등록부에 자기 다 이름들 있잖아요. 가족관계 등록부, 아니면 주민등록표, 등록부, 그다음에 등에, 이렇게 등에 이제 기재되어 있는, 뭐, 요거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거기 다 자기 이름 있잖아요. 기재되어 있는 성명. 자, 있는 바로 성명. 그러니까 요 문장은 도대체 뭐라고 써놨는지 막 문장 뱅뱅 돌려놔서 상당히 좀 어려울 겁니다. 자, 성명. 그리고 이제 성명이 나타난. 그러니까 도장을 파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도장 파라는 소리를 이렇게 뱅뱅 돌려놨습니다. 바로 성명이 뭐하게요? 나타난. 그리고 인장을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크기가 자, 먼저 7mm. 이제 요즘 안 해봤습니다. 7mm 이상. 최소한 7mm는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 가지고 계실 겁니다. 7mm입니다. 1cm는 그러니까 요건 엄청 좋습니다. 글자가 깨알 같을 건데 근데 이상에서 30 요거 10으로 40으로 내본 적 있습니다. 30mm 이거 다 이미 시험 문제 최근에 내봤다는 겁니다. 자, 2 이내로 그러니까 3cm를 넘어가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웬만한 우리 도장 보면요. 우리 시중에 굴러다니는 도장 요게 한 1.8cm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cm 안 돼요. 그러니까 웬만한 도장은 아마 막도장은 조금 더 적을 건데 요 안에 다 들어갑니다. 아주 넉넉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중에 굴러다니는 도장 파면은 괜찮어. 게임입니다. 아, 그 정도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법인. 이 법인은 이제 네, 우리 법인의 첫 번째는 여기 이제 주된 사무소, 주사무소 여기다가 법인의 대표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주된 사무소. 여기 이제 상업등기 규칙.
상업 등기. 아직은 요거 안 벗고 봤는데 여기다가 주민등록법,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상업 등기 규칙. 상업 등기 규칙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신고한,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신고한 누구의 인장이요? 대표자가 아니라 법인의 인장, 법인의. 네, 여긴 정말 많이 당해봤습니다. 아마 올해 떠낼 것 같습니다. 법인의 인장, 근데 여기다가 대표자. 아니요, 여기가 대표자요. 여기 대표자 아니라고. 법인은 법인 그 자체가 권리매 주체지 민법 배워놓고 뭔 사람이냐고. 네, 이런 식으로 자꾸 낸다는 겁니다. 대표자가 아니라 법인의, 법인의 인장을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법이 좀 달라. 장사하다 보니까 상업 이런 것 같습니다. 나 분사무소. 우리 분사무소는 조심하실게. 분사무소는 인장을 꼭 등록해야 되느냐고. 아닙니다. 등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다 하이한다 그러면 X입니다. 등록할 수 있다. 왜냐면 주된 사무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예외적으로 할 것 같으면 대표자가, 근데 여기 대표자가 나옵니다. 사람입니다. 대표자가 보증. 그러니까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보증하는 인장인데 하게 되면 주사무소에다 갑니다. 자, 최근에 정말 뉴스입니다. 계속 안 된다고 했는데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다가 등록할 때는 여기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류가 맨날 주된 사무소 있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변경. 변경 신고 아닙니다. 변경 신고면 여기로 가버립니다. 저기 있구만. 변경 등록. 크기 또 맞춰봐라. 그러니까 A 도장 잃어버리고 그리고 비도장으로 바꾼다. 그리고 도장이 자꾸 이제 많이 쓰다 보면 이렇게 막 이빨 다 깨지고 이럽니다. 이쪽을 막 폭달아난다고 이런 도장 찍으면 막 째려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버리라고 제발죠. 막 이런 도장 찍어놓으면 내 서식에 폭달아나는 거 찍었다고 막 째려보고 난리가 납니다. 왜 째려보는지도 이유도 모를 겁니다. 변경 등록, 변경 등록입니다. 그러면 며칠 만에 어떻게? 7일 이내. 근데 여기다 열흘 많이 내봤습니다. 일주일. 그리고 옛날에는 정말 아예 도장을 다 수작업하다 보니까 요즘은 그냥 거기 기다리면 한 1분이면 기계가 파버릴 건데 7일 이내에 당장 아니고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뭐 한다고 신고가 아니라 등록.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를 가장 많이 내봤습니다. 자, 인장을 또 신고한다. 크기 맞춰와 또 요 크기 맞춰와. 법인은 크기 없다. 그럽니다. 여기는 신고가 절대 아니란 겁니다. 서류로 바로 접수가 안 되고 도장 크기 다 재봅니다. 저 크기 재볼 거예요. 크기 2. 너무 커도 안 돼, 너무 적어도 안 돼. 아주 별거, 아주 다 댓글 거네. 겨누셔야 됩니다. 네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제재. 우리 제재가 이제 업무정지하고 자격정지 모두 맞을 수가 있습니다. 업무정지는 개업공인중개사. 지금 다 과태료였습니다. 과태료잖아요. 삼성 문 닫어.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를. 시도지사가 때리겠네. 자격정지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사장님은 우리 개업공사는 업무정지, 개업은. 그리고 소속은 자격정지 먹고 그러니까 이제 뭐 소인들은 거인 하면서 다 배웠잖아요. 업무정지 인장등록 업무정지입니다. 별표 3개월로 그렇게 안 크는데 사무소 문 닫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이나 휴업이나 개시보다도 제재가 더 큰 게 요 인장입니다. 인장 이렇게 크게 문제 삼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이제 우리 인장등록도 여기서도 1번 2번 요놈 두 개도 아주 괜찮고 특히 2번 뭐 2번 같은 건 아주 괜찮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1번 해보실까요? 인장등록에 관한 이제 54페이지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먼저 첫 번째 1번 식이 잘 나왔습니다. 업무를 개시하기 전 먼저 개업공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인이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또 시도라고 말이 안 되고 국장은 더 X고 등록관청이 맞습니다. 우리도 가깝고 등록관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 맞죠? 신고한다 그러면 X입니다. 등록 크기 맞춰와. 막 자료 재보고 크거나 적으면 저 쓰레기통 집어 넣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2번 요거 제일 많이 속여봤는데 소속 공인중개사가 개업도 마찬가지고 등록한 인장을 변경 바꿨다 잃어버렸다 저렇게 이제 깨져갖고 버렸다 변경일로부터 7일 아주 정확하죠. 7일 이내에 요 숫자가 자꾸 바뀐다. 나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체에다 등록 맞잖아요. 7일도 맞고 등록도 맞고 그 다음에 크기 맞는지 볼까요? 부칙이 됐건 개업이 됐건 공인중개사가 됐건 인장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각각. 그러니까 옛날에는 틀리게 해봤는데 7 맞고 행운의 숫자 맞고 30mm 이내 여기도 맞고 크기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4번을 보실까요? 또 분사무소 떠났다 하다 잔학계나 분사무소 근데 문장이 요 표가 안 납니다. 법인인 개업공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서 신고한 법인의 근데 분사무소가 무슨 상업등기 규칙이 나오고 법인의 인장인가?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을 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아까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도 등록할 수 있다 없다? 등록할 수 있다.
여기는 말이 안 됩니다. 등록할 수 있다고 했는데 뭔 소리요? 게임입니다. 그리고 5번 같은 거 잘 보셔야 됩니다. 법인은 정말 떼다가 내는 거 인감증명서 제출 맞습니다. 법인인 개업공사 인장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가름한다 맞아요. 대신한다 맞아요. 법인은 정말 전문장이 맞습니다. 5번 맞고. 자 그럼 이제 자 2번 연원까지 한번 풀어보실 건데 인장등록인데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연원은 정말 표본 3개가 최근에 문제 중에 제일 괜찮았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 옳은 건데 1번 이상하죠. 소속 공인중개사 하는 계약서 막 써야 될 건데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인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해야 된다. 소인들은 확인해서 거래하는 거 금지다. 자격정지 받아. 정지 먹고 쫓겨나. 3개월은 쫓겨나.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등록해야 된다. 중개 보존이 등록을 안 하겠지. 걔는 수갑 채워놓고 마스크 씌워놨으니까 아무 짓도 못하니까 게임입니다. 근데 2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변경이 안 틀리고 자꾸 나왔습니다. 개업공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 일로부터 7일. 여기다 자꾸 열을 그랬었다는 겁니다. 그건 이전이요. 종업원 집 나갔다가 열흘이요. 그러니까 7일 이내에 맞고 변경된 인장을 등록한 장에 등록. 아주 정확하죠. 등록하지 않으면 이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맞잖아요. 소속은 자격정지고 개업은 업무정지고 여기다 등록취소 그런 말이 안 되고 업무정지 맞습니다. 제재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재가 정리가 안 되면 또 업무제도 틀릴 거예요. 애매할 거예요. 그 다음 이제 3번에 보실까요? 법인인 개업공사의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서 잘 나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법인의 대표자가 지금 주된 사무소인데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어야 한다.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서 신고한 인장, 법인의 인장. 이래야 됩니다. 자, 분사무소 쪽으로 살짝 흘러갔다는 겁니다. 저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요 3번 같은 문장 자체가 없습니다. 그것도 분사무소가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는 거지 또. 그것도 이어야 한다. 아이고, 어디 문장 맞는 게 없어. 뭔 주된 사무소가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니?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고, 얘기입니다. 그래도 괜찮았고요. 근데 가름할 수 또 없대요. 아까 봤었는데 저 5번에서 자 4번 법인인 개업공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요 문장이 어려우니까 있다가 맞아 없다가 맞아 헷갈리잖아요. 있다. 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5번 해보실까요? 개업공사의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없다고요? 있다. 그렇죠. 등록 신청할 때도 할 수 있고 저기 칠판도 써놨구만. 업무 개시 전에는 하여야 하고 그입니다. 그다음 뭐 3번도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3번은 정말 답만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29회 때 나온 문제 분사무소에서 5번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하여튼 이런 분사무소 여기 와서도 속색입니다. 분사무소 소재지 서류가 거기 있니? 이럴 겁니다. 거기 가봐라 손바닥 뒤지게 얻어맞고 옵니다. 한마디 다 옥상에 끌려갑니다. 아주 먼지나게 얻어맞습니다.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한 청에다 등록한다? 아니다. 주된 사무소. 최근에 나와서 아마 올해는 또 안 나올 수는 있겠지만 또 틀렸고 게임입니다. 그다음 이제 자 4번은 작년도 문제죠. 바로 30회. 올해가 이제 31회다. 근데 이건 너무 쉬워 갖고요. 자 하여튼 우리 작년도 문제가 의외로 너무 쉽게 막 1번부터 한 27번까지 그냥 너무 쉬워 갖고 정말 이렇게 쉬워도 되나 그랬었습니다. 자 인장 등록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자 1번 또 이제 가름한다. 아까 가름할 수 없다고 했는데 맞아. 저렇게 가름합니다. 근데 한번 2번 볼까요? 업무정지가 얼마요? 몇 개월이요? 1년 아니래. 업무정지가 1년인 거 봤니? 아닙니다. 자 2번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게 소속 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에 사용하면 등록관청은 1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자, 업무정지 얼마입니까? 6개월. 그죠? 6개월. 1년은 말이 안 됩니다. 1년짜리 없습니다. 6개월 안에서 업무 정지지 무슨 소리요? 그리고 소속이면 그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 정지를 6개월 안에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 개업을 때리지는 않습니다. 2번 그냥 너무 말이 안 됐었고 이게 작년도 문제였었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다음 시간에 전속 중개기 한 문제 나오고요. 그러지 보면 반드시 나옵니다. 그다음에 아마 명칭 정도까지. 그래서 이제 한번 다음 시간에 정말 요번 시간은 정말 아예 그냥 한 10개도 넘어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 보겠습니다.